네, 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검색했던 종목을 찾아보고요. 그 종목들이 어떤 의미로 움직였고, 또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를 탐구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탑5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네, 엄청 무거운 종목이고, 재미없는 종목이고, 저PBR 종목이고, 이런 종목이죠. 하지만 이번 주에는 검색 종목 상위에 올랐습니다. 왜? 내년에 전기요금 인상이 가시화가 되니까요. 인상폭 작재도 작지 않아요. 사실 전기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비용은 증가하는데, 서민에 대한 그 부담이 직결되다 보니까 전기요금 올리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공기업이 이런 적자를 감수할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한국전력의 수익성 개선에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전기를 안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아껴 쓸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쓰는 전기의 총량 자체는 거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전력의 이익 개선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바닥권에서 갭상승을 하면서 매물에 대한 부담이 좀 작용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담 때문에 주가가 바로 치고 가지 못하고 좀 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뭐 한국전력을 모아가는 전략은 장기 투자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공기업이 무조건 공기업이니까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적자를 감수해라. 이런 추세가 몇년 전까지는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주가 있는 하나의 기업으로서 언제까지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 희생될 수는 없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전력이 어쨌든 전기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가에는 반등 모멘텀이 될수 있으니까요. 물론 탄력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좀 6개월, 1년, 2년 혹은 그 이상까지 기간을 보시는 분들은 저점대 모아갔다가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평가 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부각이 될때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또 밑에서 다시 살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또 한국전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 자금이 좀 넉넉하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체크해 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은 굉장히 부진했다가 이번 주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 이슈로 인해서 급등했다가 또 바로 이제 또 차익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어지러운 흐름을 보였어요.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같은 경우 전파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치명률은 떨어진다. 이게 이제 백신 업체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걸려서 이제 죽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회복이 되면 그럼 시장의 우려감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주의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었는데 그걸 감안해도 사실 지금 셀트리온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나오는 증권사의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치료제에 너무 많은 역량을 쓰다 보니까 기존의 본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의 성과가 약해졌다. 이게 이제 지금 셀트리온을 치명적인 단점으로 실적을 둔화시키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는 이유라는 거죠. 물론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셀트리온의 가치를 좀 깎아 먹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도 지금은 낙폭과대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위치에서 더 크게 지하실을 뚫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반등 시도가 앞으로 한두 번 정도 나온 이후에 완만한 반등 정도는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룹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반등을 기다려 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볼게요. SK 스퀘어인데요. 이게 이제 SK 텔레콤에서 인적분할 상장된 업체인데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저평가가 됐냐? SK 스퀘어가 기존에 SK 텔레콤이 영위하던 신사업을 다 가져왔습니다. 원래 SK 텔레콤이 통신 사업만 영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이커머스 사업도 영위하고 뭐 신규 여러 가지 사업들 아니면은 뭐 앞으로 추진할 메타버스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분할되면서 통신 외적인 사업 부분은 SK스퀘어한테 다 줬어요.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SK의 신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은 뭐다? SK스퀘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기대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SK텔레콤이 이제 분할되면서 SK하이닉스의 지분 20%를 SK스퀘어가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SK스퀘어의 시가총액은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 지분 가치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SK하이닉스 지분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기타 다른 신사업에 대한 가치는 제로로 평가를 해도 저평가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이후에도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은 더 커졌죠. 그래서 최근에 바닥을 좀 다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립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테마는 어차피 금방 식을 테마는 절대 아니에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지셔야 됩니다. SK가 그룹적인 차원에서 메타버스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종목이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SK스퀘어입니다.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좀 무겁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감 충분하고요. 성장 기대감을 제외해도 가치주로서의 매력도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종목은 게임주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게임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도 게임주를 하나 뽑았는데 YJM 게임즈입니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 오큘러스에 이제 콘텐츠를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미국 내에서 메타버스 상품의 매출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또 급격하게 개선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게임주의 대표적인 종목은 뭐죠? 네, 위메이드죠. 위메이드. 네, 위메이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밸류 부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고점에서 꺾이고 있냐면 또 그건 아니에요. 차익실험 매물이 하루 훅 나왔다가도 또 훅 반등이 나왔다가 쉽게 꺾이지는 않아요. 근데 위메이드가 어쨌든 고점 부근에서 꺾이지 않는 한 메타버스와 게임주는 버틸 수 있고 재반등을 언제든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게임주에 대한 관심, 특히 메타버스와 직접적으로 결합을 시킬 수 있는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특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모든 게임이 메타버스와 NFT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량들을 가진 게임주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이 부분에 주목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 볼게요. 현대모비스입니다. 자동차주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동차주를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나쁘게 언급드린 적은 없어요. 지금 악재가 됐었던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뭐 부족 문제 이런 것들 해소되지 않았지만 내년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해소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그룹이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 확대하기로 밝혔습니다. 그에 따른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기본적으로 현대모비스는 이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니까 완성차가 많이 팔리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완성차 판매량 회복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죠. 또한 전기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차까지 모멘텀이 풍부한 위치에 있다고 봐요. 이번 주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쉬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재반등을 시도하면서 직전 고점 상향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요. 이 부분까지 염두하시고 현대모비스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5 다섯 종목 한번 살펴봤고요. 이외에 또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받고 싶어요. 혹은 저의 또 교육 강의 영상 많이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우시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거예요. 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다양한 시황, 업황, 종목, 그리고 교육 관련된 영상까지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주식에 대한 힘, 주식을 보는 눈을 기르고 싶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